안녕하세요. 미신의 왕구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안 좋은 운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라든지 아니면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반드시 사고수라든지 구설수라든지 관제수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은데, 첫 번째,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생기는 징조에는 안 좋은 꿈을 연속적으로 꾸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제가요 그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꿈은요, 치아가 빠지는 꿈이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꿈의 몸은 잘 믿지 않은 편이고, 평범한 분들이 특정한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일이 생겼던 그런 사례들만 모아서 말씀드린 편인데, 이 치아가 빠지는 꿈을 꾸고 나서 정말 안 좋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꽤 많으셨습니다. 이것은 저 역시도 경험해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, 특히 본인이 잘 쓰는 이라든지 어금니라든지 송곳니,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치아가 빠지는 꿈은 굉장히 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반대로 정말 알트니가 꿈에서 빠지면 그것은 또 좋은 꿈으로도 보실 수 있겠죠. 두 번째 꿈은요, 꿈속에서 깨어났는데 또 꿈이고, 거기서 깨어났는데 또 꿈이고, 그런 식으로 꿈속에서 또 꿈을 꾸는, 이런 꿈을 꾸는 경우가 굉장히 흉한 경우라 할 수 있겠는데,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있으시거나 막힘이 많을수록 이런 꿈들을 많이 꾸거든요. 다음은 별로 친하지 않는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그런 꿈을 꾸는 경우도 굉장히 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쫓기는 그런 꿈인데,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쫓김보다는 아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경우 보다 더 그 흉이 컸고, 심리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애군이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꿈을 꾼 경우도 이 운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집안의 가전제품들이 자꾸 부서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의자라든지 탁자에서 나사가 계속 빠지거나 냉장고가 부서지거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그런 것들이 고장나는 그런 경우에도 운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랄 수 있고, 그냥 너무 오래돼서 고장나는 그런 경우 말고요,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기분도 안 좋고 좀 찝찝한데 어떤 가전제품이 갑자기 못 쓰게 되거나 그런 것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, 다음은 집안에 좀 값비싼 물건,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자꾸 고장나거나 본인이 굉장히 아끼던 어떤 것이 고장나거나 상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요. 본인이 키우시는 반려동물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심하게 아프거나 질환을 앓게 되는 그 시점부터도 안 좋은 기운들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. 다음은 전세라든지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막상 집이 안 구해지면 좀 불안하잖아요.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주변에 뭐 지인관계,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도 안 좋은 운을 예상해 볼 수 있고,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직장 내에서 나의 입지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이 크게 바뀌는 그런 경우 중에서 하나랄 수 있는데, 이사를 하기 전부터 만약에 불안하거나 재정적이나 건강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라면 이사를 가서라도 대운이 풀리지 않는 경우 조금 고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났을 경우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,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체중이 갑자기 빠지거나 갑자기 찌는 경우라든지, 마지막으로 본인은 별 노력을 안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너무 일이 잘 풀리거나 주변인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받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. 한마디로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주변인들이 자꾸 나를 좋게 봐주거나 그런 식으로 나에게 기대를 많이 거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또 부담감으로 작용하거나 운이 안 좋을 때는 실망이라든지 배신수 그렇게 다가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마음을 차분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본인의 가족과 계속 대화를 나누거나 일기를 써보거나 명상을 하거나 답답할수록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좋은데, 그래서 뭐 바닷가 놀러 가시거나 계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원한 공간에 가셔서 마음을 차분히 하신 것이 이 안 좋은 운을 최대한 막아내거나 덜 흉액을 받는 방법이랄 수 있고,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운이 바뀌기 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잠깐 스쳐가는 안 좋은 기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난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